안녕하세요. 오늘 헤어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레이어드 컷. 컷만 하고 싶으신 거고, 보면, 그전에도 비슷한 스타일이셨나 봐요. 그쵸? 아, 그렇게 하고 좀 많이 기르신 거구나, 지금. 기장이 좀 기신 편이긴 하네요. 기장 정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기장이 좋으세요. 너무 짧아지지 않게. 끝은 좀 다듬고, 레이어드 컷으로 모양은 내고, 전체적인 기장감이 아주 짧아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좀 볼게요. 그러네요. 층이 좀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지 않고, 조금 좀 애매해진, 머리가 자라면서, 곧 느낌이 사라졌네요. 레이어드 컷의 느낌이. 그렇게 만들어드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사이드뱅으로 이렇게 있으신데 앞머리는 혹시 뭐 다르게 하고 싶진 않으세요? 자르고 싶으세요? 시스루뱅 그냥 있는 것처럼. 사이드뱅도 살짝 남기고. 네, 그럼요. 그거는 이제 요만큼만 잘라드리면 될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 샴푸를 하고 오셔서 좀 끝에 다듬고 그다음에 모양 만들고 이렇게 해볼게요. 샴푸실로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네. 의자는 편안하세요? 살짝 눈 가려드릴게요. 샴푸 시작하겠습니다. 물 온도 괜찮으세요? 샴푸 먼저 들어갈게요.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트리트먼트 들어갈게요. 헹궈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머리 감싸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일어나셔서 다시 아까 계셨던 그 자리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네. 좀 둘러드릴게요. 이렇게 다음 불러드릴게요. 지금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너무 쪼이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괜찮으세요? 네, 일단 보면 볼게요. 보자. 그쪽 위주로 지금 끝에가 확실히 많이 상하긴 했네요. 일단 끝부분 좀 다듬고 그 다음에 한번 말리고서 레이어드 컷으로 들어가 볼게요. 끝부분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만 살짝 만든다는 느낌. 이렇게 해서
근데 머리가 이 정도 기장으로 기신 것 치고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시네요. 앞머리도 지금 많이 길어서 일단 전체적인 쉐입을 다 잡았고요. 층낼때좀더 용이하게 낼수 있게 다듬은 거랑 끝에 상한 부분 좀 다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라이하고 좀 말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층 예쁘게 만들면서 모양 만들어 볼게요. 지금 상태는 조금 계단처럼 살짝 똑똑 끊겨 있는 느낌이죠. 여기서 이제 다듬어서 자연스러운 층으로 만들 거고요. 가장 짧은 층이 조금 턱선보다 살짝 밑에 정도로 올것 같은데, 혹시 길이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간혹 더 짧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히메컨 느낌 나. 혹은 조금 머리가 잘 제대로 안 묶이거나 이런 게 너무 싫으셔서 아예 시작층을 좀 길게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레이어드 컷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턱선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긴 하는데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턱선으로?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탈색이나 염색 같은 거좀 하셨어요? 그쵸. 약간의 색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끝부분이랑. 아니요, 막 얼룩덜룩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턱선까지 오는 레이어드 컷요 정도까지는 다 정리가 될것 같고, 완전히 밑에 층들은 살짝 남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오래되셨구나. 이만큼 길러져서 내려올 정도면. 네, 사진 보여주셔도 되죠. 이제 뭐 레이어드 컷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해져서 그 헤어의 모양이라든지 명칭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이렇게 고객님처럼 오셔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명칭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어디서 사진을 봤는데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이다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오실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아, 그쵸. 그 미용실에서 올린 사진이면 또 저희 미용실이랑 좀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죠. 밑에 쪽좀 다듬어 볼게요. 레이어드 컷이요. 보통 C컬 펌이랑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펌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뭐 직접 고데기도 많이 하시고 드라이도 많이 하시고, 이제 아무래도 코층별로 요렇게 안으로 말리는 요런 컬들이 생기면 좀더 풍성해 보이고, 보는 느낌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층도 훨씬 잘 보이죠.
어떻게 방향을 역동적으로 해야 좀더 자연스러운 컷이 나올 수 있어서. 고객님 머리가 기셔가지고 제 멀리 멀리까지 가게 되네요. 당겨서 이렇게. 잘랐다. 위쪽 층도 길이 잘 맞고. 옆머리랑도 살짝 이렇게 연결되게 디자인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뒷머리도 괜찮고. 시컬펌 고민이세요? 이게 시컬펌을 하시면 좀더 아무래도 2층이 더잘 보여요. 이렇게 우리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컬이 전혀 없으면 이렇게 그냥 한 뭉탱이가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층이 있어도 그게 잘은 안 보이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컬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볼륨감이 생기면서 여기 컬컬컬컬컬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이어드 컷의 장점이 더잘 드러나죠. 그럴 수 있죠. 또 이제 완전한 생머리 하고 싶은 날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요즘엔 또 고데기들도 워낙 집에서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시고 집에서 이렇게 고데기로도 많이 넣으시고. 근데 내가 맨날 맨날 고데기를 넣는다, 이 머리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다 하시면 그때 이제 시컬펌 하시면 되죠. 일단 지금은 제가 살짝 덜 마른 거 말려드리면서 끝에 이렇게 말아서 시컬펌처럼 드라이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예쁘게 컬잘 들어갔는데요. 에센스 한번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시컬 하셨을 때는 좀 안으로 말아주면서 끝에
끝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거리 잘 살죠. 이런 식으로. 어떠세요? 지금 층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는데 마음에 드세요? 다행이네요. 시컬펌 하면 지금 요거 드라이한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아, 간혹 너무 이렇게 땡그랗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크게 말아서 웨이브 크게 크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땡글땡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드라이한 것처럼 요즘에는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시컬펌해도 괜찮으실 것 같죠? 한번 생활하시면서 생머리랑 시컬펌 넣는 머리랑 어떤 걸더 자주 하시는지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예약 주세요. 머리 레이어드 컷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꼭 집어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네요. 그쵸.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뭐 펌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건 없어서 뭐 헤어 감는 거나 뭐 이런 거 자유롭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운 좀 빼드릴게요. 살짝 털어드릴게요. 그쵸, 지금 머리가 되게 가벼운 느낌이죠? 실제로 층 만드느라고도 많이 잘라내기도 했고, 샴푸도 아까 헤드 마사지 넣어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해드려서 조금 더 시원하고 가벼우실 거예요. 네, 마음에 드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뭐펌 필요하시거나 커트 필요하실 때 그때 뵐게요. 네, 오늘 커트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